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왜 이렇게 슬프지? 그리고 이 사람은 혼자 두면 안 돼요. 위험해. 이 사람은 생사를 고민할 거야. 혼자 두면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게 언제 꺼질지 모르는 사람들 되게 불안한 사람이야. 모델 박음이 신내림받아 결국 무당이 되었다. 월간 잡지 여성시대 회장을 맡고 계시며 각종 방송에 출연해 1년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운플러스가 7번째로 선정한 무당 박음미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의식대로 열심히 사시는 분인지 못 사시는 분인지 넣어보겠습니다. 78년 정시남자예요. 왜 이렇게 슬프지? 에? 왜 슬퍼요 이분이? 너무 슬픈 마음이 들어오고 예. 열심히 사는데 즐거운 게 없어.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즐거운 게 없다는 거는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밝고 명랑하고 막 유쾌하고 이게 원래 이 사람 성격이에요. 네네. 그런 남자인데 10여 년 전부터 마음이 너무 슬퍼요. 힘들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보이세요?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이 무섭다. 이분 근데 무슨 밤에 왜 수면제 먹고 자나? 아 이분이요? 약간 왜 우리 우울증 있거나 뭐 공황장애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약 먹잖아요. 그렇죠. 이분 이런 거 약 먹는데? 의존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전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지금도 가끔 잠을 잘 수가 없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이럴 때는 다음날 일을 해야 되니까 약간의 수면 보조제를 먹는다든지 이러는 게 네. 지금 보이고 밤에 혼자 있는데 근데 결혼했는데 하셨는데 왜 혼자 계세요? 짝꿍이 옆에 없으세요? 없어. 아니 왜요? 한 지붕 아래 안 사세요 같이? 별거는 아닌데 네. 밖에 있는데 지붕이 다르게 지내니까 별거는 아니고 네. 이혼을 한 것도 아닌데 멀리 있고 다른 집에 살아. 정확히 맞추셨어요, 선생님. 다른 집에 있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혼자 두면 안 돼요. 위험해. 이 사람. 네.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할게요. 네, 내년에 47이잖아. 네네. 이 사람은 생사를 고민할 거야, 혼자 두면. 이거는 뭐 아파서 어떻게 막 이게 예. 아니고 생사의 고비가 오는 거랑 고민이 되는 거랑은 다른 문제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생사에 고민이 온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뭐해? 이거가 되는 건데 왜 그래? 이분은 옆에 빨리 처 와이프가 오든지 네네. 뭐 애들이 있으면 애들이 같이 살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런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이 있을 때 옆에서 막 사람들이 정신없이 이렇게 해주면 조금 그게 이렇게 좀 가벼워지거든? 네. 근데 혼자 두면 그 우울한 마음이 순식간에 10배가 되는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이 무서워서 잠을 안 자고 새벽까지 가면은 그 공포심이 자꾸 커지니까 잠을 자려고 약을 먹을 때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게 언제 꺼질지 모르는 사람들 되게 불안한 사람이야. 이 사람. 불면 꺼질까? 위기 상황입니까? 되게 위기 상황이고. 그러면은요, 이분이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상처와 수치를 당했길래 이러한 현재 상황이 벌어진 걸로 보이세요? 놀림감? 놀림감이요? 약간 자기를 좀 웃음거리? 놀림감처럼. 근데 사실 이렇게 놀림감이 돼서 돈이 왔어. 그러니까 재물이 온 게 이렇게 되면서 돈이 왔거든? 세상에. 근데 이 사람도 자기가 일부러 더 그렇게 만든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그 속에는 이렇게 되고 싶진 않았어가 같이 싸우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밝고 명랑하고 유쾌한 사람인데 네네.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상처? 약간 인신공격 같은 거? 그런 예. 거에 대해서 되게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 네.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어떡해. 그리고 너무 외롭고 힘들어 지금. 그래서 빨리 와이프랑 합쳐야 돼. 가족이 있으면 빨리 누군가가 옆에서 24시간 지켜보고 이런 눈이 있으면 네. 이 사람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될 텐데
내년 갔을 때는 이 약을 먹는 개수가 늘어나든 정신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업앤다운이 더 심해지든 뭔가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지 않겠나. 네. 그리고 집 밖에 안 나가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커질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할 말이 이렇습니다. 이 정도 점사가 나올 줄 기대 못 했거든요. 그 무한도전에서 좀 통통하신 분으로 유명하셨던 정영돈 개그우먼이죠. 개그맨이죠. 요즘에 그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아, 네. 금쪽이 네. 거기에 패널로 출연하고 계시죠. 근데 볼 때마다 조금 위태위태하다라는 느낌이 저도 들었는데 우리 방음이 선생님께서 느껴지셨나 봐요. 이분은 지금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힘든 것도 있지만 네. 엎친 데 덮쳤다고 집안에 지금 상문이 있거든? 맞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정신적으로 의지하던 분이 예예. 돌아가셨어. 이게 아직 3년 탈상이 안 지났고 예예. 상문이 있고 근데 그래서 공허한 데 더 공허해진 거야. 엎친 데 덮친 결이다. 맞아요. 네, 어머니께서 안타깝게 생을 달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속상하시겠어요. 근데 희한하다. 왜요? 이 사람 외동아들 아니죠? 왜요? 형제가 있지 않아? 누나가 있으시네요. 근데 형제랑 왜 이렇게 마음을 못 터놓고 지내지? 그러니까 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들하고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다독거려주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근데 자기 형제를 많이 도와줬어. 이 정시 대주님이. 예. 근데 자기가 의지가 안 돼. 그분한테. 어떡해. 선생님. 이런 분이 선생님께 방문을 했을 때 살릴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어떤 방식으로 살려주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 이 정시 대주님이 지금 이렇게 우울증 겪고 수면제 먹고 막 약간 공황장애 온 게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정은 있었거든?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걸로는 이 외가 쪽, 어머니 쪽에 예. 자살망자가 두 분이 있어요. 자살망자? 자살을 하신 혼신. 두 분이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 근데 네. 똑같이 남자야. 네네. 근데 이게 왜 연관이 있냐면 우대에서 내가 내 목숨 끊는 혼신이 계신데 이분들이 선왕에 매여 있거나 뭔가 해결이 안 지어지면 하나 둘 셋 이 3대 안에서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병만 유전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약간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정시 대주님은 현실적으로는 이분한테 가족들하고 어떻게든 합쳐서 지내라. 이게 돈이 있어도 사람이 사는 게 사는 것 같이 살아야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줄 네. 거고 두 번째는 당신네 집안에 외가 쪽으로 이런 망자가 있으니까 세상에. 여튼 이 망자를 좀 자유롭게 풀어주고 예. 이분들이 극락왕생까지는 안 돼도 자살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원인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풀어내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분명히 정영돈 씨도 이걸 보시고 정말 네, 용기 내시고 힘드시면 오은영 박사님한테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방음이 선생님께 꼭 찾아오기를 네, 네 저희 채널 운 플러스니까 네. 네, 이름값에 맞게 저희가 좋은 일 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게 언제든지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 네. 오셔서 좀 같이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